농작물 피해보험 가입이 시작됐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가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부담은 적지 않은 것에 반해 보상금 지급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기 때문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연이은 태풍과 비해 벼농사를 짓는 김하경 씨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금은 피해 금액의 20% 수준. 벼가 넘어진 것만 손해로 잡혔을 뿐 일조량이 부족해 일명 쭉정이가 된 벼는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에 들어온 거에 의해서 그 피해금이 너무 작으니까 들을까 말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망설이고 중에 있어요. 지난 2001년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절반, 지자체와 본인이 각각 4분의 1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60%에 비해 정부 지원율이 낮고 시기도 5월까지로 너무 한정적입니다. 자부담률이 아무래도 높고 또 봄철에 그 돈이 없는 시기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정부의 보상 단가는 현실에 비해 절반 정도로 많이 낮고 농작물 보장 품목은 43종으로 특화 작물 등에 대한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아직도 20%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뭐 100% 다 보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20%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고, 그러니까 20% 초과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재해 대상을 9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상 범위도 넓히기로 했지만, 과연 농민들의 기대치에 맞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